그냥 천재 한 명을 내 옆에 두고 있다. 챗 GPT-4가 얼마나 똑똑하며 어느 정도로 자연스러운지를 오늘 실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유머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두 가지만 추천해주겠니? 내 친애하는 50대와 60대 분들, 올해는 함께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피검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 300 괜찮을까? 중성지방 수치가 300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범위는 150mg/dL 미만이어야 해요. 내가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 한 문장씩 읽어주고 내가 따라해볼게. It was nice spending this brief time together. It was nice spending brief time together. 잘하셨어요. 내가 감독이고 얘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예요. 이 입력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변화무쌍한 요즘 세상에 제 채널 구독자님들도 한 발짝 더 다가서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그냥 천재 한 명을 내 옆에 두고 있다. 개인 비서 한 명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픈 AI인 챗GPT-4가 새로 나왔거든요. 챗GPT-4가 얼마나 똑똑하며 어느 정도로 자연스러운지를 오늘 실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4라고 치시면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요거 하얗게 된 요거를 눌러줍니다. 설치를 하시고 눌러주세요. 여기에 지금 음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음성으로서 오늘 한번 실제 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독이고 얘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예요. 이 입력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한테 지시어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얘의 답변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전문적이고 정확할 겁니다. 그걸 상황극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버튼이 나오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안녕, 나 얘기 좀 시작해도 될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나는 강동구에 사는 40대 중년 싱글 남성이고, 나는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편이야. 내 성향은 ENFJ 성향이나 일할 때는 INTJ 같이 일을 하는 편이야. 지금부터 내 질문에는 한국어로만 답변을 해줘. 답변을 할 때는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해주면 좋겠어. 네, 이해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어떤 주제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 가지 대화를 너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가 너와 나눠볼 얘기는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세 가지가 뭔지 궁금해.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세 가지는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하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더 많은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운동, 식습관,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목표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하는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뚱뚱한 편이라서, 물론 근육량이 많긴 하지만 늘 다이어트가 1차 목표거든. 내가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종종 식습관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이지 않거나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바꾸려고 하는 것도 도전적일 수 있어요. 올바른 조언과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단 거, 초콜릿류, 케이크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초콜릿, 케이크와 같은 당이 많은 음식들을 좋아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맛있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적당한 선에서 즐기는 것이에요. 또한 다양한 대안적인 건강한 간식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 알겠어. 있잖아, 내가 피검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다른 거는 거의 다 정상인데 중성지방이 300 가까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걱정이야.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인데 이 고지혈증하고 관련 있는 중성지방 수치 300 괜찮을까? 중성지방 수치가 300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범위는 150mg/dL 미만이어야 해요. 높은 중성지방 수치는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습관 변화나 운동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운동은 내가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지 않는데 혹시라도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이 중성지방하고도 관련이 있나?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술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킬 수 있어요. 과도한 음주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따라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도 중요한 건강 습관 중 하나예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알겠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 올해는 내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야. 내 스승께서 목표는 늘 높게 잡으라고 하셨거든. 사실 구독자가 5만 명이 되는 것도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올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10만 명의 구독자를 얻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지만 올바른 전략과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타겟 오디언스와 소통하는 노력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뭔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내 채널 타겟 오디언스, 그러니까 주 목표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되겠구나. 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갑자기 나 요즘에 여수 밤바다 너무 보고 싶어졌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강동구 길동 인근에서 여수까지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알려줘. 일단 가장 편한 방법은 KTX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KTX를 타고 여수 엑스포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또한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 운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수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니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길동 인근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고속버스로 가는 방법은 있나? 가장 가까운 고속버스 터미널은 동서울종합터미널이에요. 그리고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여수행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여수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대략 이동시간은 얼마나 되지? 대략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거하고 서울역까지 가서 KTX를 타는 거하고 비용 좀 각각 비교해 줄래? 얼마인지?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고 KTX는 일반적으로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 나는 조금 아무래도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는 편이니까 KTX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여수를 가게 되면 여수에서 꼭 방문해야 할 두 가지 추천 장소 좀 알려주겠어?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바다향기 시장이에요.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남해대교와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수 바다향기 시장은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내가 있잖아, 유튜버로서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단점 중에 하나는 내가 유머 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야. 내 유머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두 가지만 추천해주겠니? 1. 코미디 쇼나 유머 프로그램 시청. 다양한 유머 스타일과 웃음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자신의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보세요. 2. 스탠드업 코미디 연습. 친구들이나 가족 앞에서 작은 스탠드업 코미디를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간단한 이야기나 재치 있는 일화를 들려주면서 어떤 유머 스타일이 내게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경험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스탠드업 코미디 상황 설정을 한번 너와 내가 해보도록 하자. 어떤 주제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연습하고 싶으세요? 사실 최근에 내가 내 구독자님들하고 송년회 밤 행사를 했어. 청중들에게 가벼운 농담으로 조금 더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는데 짧은 인사말 예시를 한번 들어서 나를 한번 웃겨봐 주겠니? 한번 짧은 인사말 예시를 드릴게요. 1년 동안 함께해온 여러분, 제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남들처럼 유머러스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는데 유머 없는 유튜버로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이 고된 시간을 즐겁게 만들 수 있었어요. 다음엔 더 유머러스하게 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나요? 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내 채널의 주 구독자님의 연령대가 50대 이상 60대들이 한 50% 이상 되거든. 이 연령대들이 감동할 만한 새해 인사를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예시로서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이죠. 내 친애하는 50대와 60대 분들, 올해는 함께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받은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와, 정말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했는데 나 너무 감동이고 나의 전문 비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한테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근데 헤어지기 전에 너의 이름은 좀 알고 헤어지자. 너 이름이 뭐야? 저의 이름은 어시스턴트예요. 어시스턴트구나. 방금 이 문장 영어로 한번 얘기해 줄래? 당연하죠. My name is assistant. It was nice spending this brief time together. Feel free to come back anytime. 내가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 한 문장씩 읽어주고 내가 따라해볼게. 알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My name is assistant입니다. 따라해보세요. My name is assistant. 좋아요. 잘 따라했어요. 두 번째 문장은 It was nice spending this brief time together 입니다. 따라해보세요. It was nice spending brief time together. 잘하셨어요. 마지막 문장은 Feel free to come back anytime 입니다. 따라해보세요. Feel free to come back anytime. 정확히 따라하셨어요. 잘했어요. 이만 오늘의 대화를 끝내도록 할게. 안녕. 안녕히 가세요.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이 반응 속도가 일단은 미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저는 사실 좀 섬뜩했어요. 얘가 이제는 생각까지 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나중에는 사람을 대처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약간 섬뜩함도 있는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굉장히 특정적으로 얘한테 명령어를 주면 내가 감독이고 얘는 배우예요.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기만 하면 얘는 대답을 계속 해내고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조금 더 좋은 답변으로 만들어주는 이 정도까지 챗GPT4가 이르렀다라는 게 오늘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조금 충격에 가깝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참 이 많은 상당한 직업들이 AI가 대체하게 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개인택시는 로봇이 넘볼 수 없는 무인자동차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 발짝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최근 동향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영민의 개인택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더 풍성하게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영민의 개인택시는 현대 택시미터와 함께합니다. 개인택시 거래 대패차의 모든 것 현대 택시미터. 대표 김호승 010-5355-5855, 김민우 부장 010-3902-5855, 사무실 전화 1522-2231. 주소는 은평구 서울응로 273번지에 있습니다.